아이스크림 미디어 소프트 교육팀에서 또루또루를 담당하고 있는 정의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온라인 콘텐츠 자료인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확장이 되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금 국내와 글로벌로 그 영향력을 크게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코딩은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컴퓨터가 이해하지 않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그 언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 C++나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을 배워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통상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에서는 이런 텍스트 언어들이 바로 익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 과정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단계에서는 이러한 코딩의 기초적인 원리인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 반복, 특정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것, 그리고 조건, 특정 조건하에 어떤 코딩의 명령어가 바뀌는 것, 함수, 자주 쓰는 기능들을 저장해서 그때그때 불러오는 것 같은 이러한 코딩의 기본 원리들을 굉장히 쉬운 형식으로 배우는 교육 활동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교육기관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딩로고 뚜루뚜루는 학생들이 즐겁게 그리고 쉽게 코딩의 기초적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로봇입니다. 초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될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코딩 교육 활동인 언플러그드 활동, 다른 하나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진행하는 플러그드 활동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각각의 활동에만 특정 로봇이나 교구들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을 함께 익혀야 됐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들을 발견을 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건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적인 원리를 배워주는 언플러그드 활동부터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코딩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게 해주는 EPL 과정, 저희는 이거를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부르고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코딩 로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인원 코딩 로봇이라는 컨셉하에 이 뚜루뚜루를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뚜루뚜루는 2018년도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국내외 다양한 솔루션과 기업과 그런 정부기관에 소개가 되면서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저희 로봇을 선택을 해주셔서 지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로봇을 공립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에듀테크 아시아 전시회에서 어워드를 수상을 하는데 그 어워드 중에 베스트 로보틱 솔루션, 그러니까 코딩과 관련된 로봇 솔루션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뚜루뚜루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활동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로봇이 구동되는 원리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흥미있게 보는 건 뭐냐면 로봇의 입에 카드를 넣는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뚜루뚜루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의 입에 카드를 넣는 언플러그드 방식,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하는 앱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C와 연결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아까 설명드렸던 EPL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흥미가 있는 그런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카드를 로봇의 입에 넣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루뚜루가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도 아이스크림 서비스 안에 있는 뚜루뚜루라는 이 세계의 왕자 컨셉을 차용을 해서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이 로봇이 카드를 넣었을 때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코딩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캐릭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업에 있어서 흥미를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이 뚜루뚜루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다른 로봇의 경우에는 캐릭터 형식으로 된 로봇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어떤 로봇의 그런 기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건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뚜루뚜루는 디자인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익히지 않은 언플러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면에서 이 로봇이 형태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점을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강의를 나가고 테스트를 나가고 시연을 나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로봇을 만든 그런 보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